We're curious about how similar he is to his character. 게임을 하는 거랑 게임을 만드는 거랑은 다르니까요. 예, 아무래도 게임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취미생활로 좋아하는 거고요. 네. 근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게임 용어라든가 네네. 네, 좀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어느 정도는 제가 더 빨리 이해를 하고 더 캐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네. 도움은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. That's why many guys were envious of her co-stars Park Kyung-sik and Jisoo. How did the two guys feel about the pretty lady? 일단 정말 박보영 씨랑 굉장히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늑대소년을 보고 네. 맨 처음에 딱 했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같이 해보고 싶은 배우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사실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. 네. 그리고 제 주변에 이번 또래 이 남자 배우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. 그럼요. 네. 그럼요. 좋습니다. 첫인상이 딱 그 평소에 갖고 계시던 그 마음 그대로던가요? 더 러블리합니다. 아. 박형식 and 박보영 will lead the plot in Strong Woman Do Bong Soon. How is their acting chemistry? 으로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컸고요. 네. 그리고 또 박보영 씨가 워낙 이 전작이나 전전작이나 워낙 훌륭하신 연기를 잘하시는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춰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의 호흡을 줄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좀 자문을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혼자의 좀 부담감이 크긴 했지만 이 민혁이를 나만의 민혁이로 만들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네, 지금까지 임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볼수록 민혁이 같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사실 너무 고맙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장난도 장난인데 저희가 리허설을 할 때 대본의 리허설을 하기는 하는데요. 한 리허설 하면 한 80%는 다 애드리브로 장난을 이제 많이 치세요. 네.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할 때 거기서 이제 감독님이나 촬영 감독님께서 그거 너무 좋은 것 같다.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대체적으로 대사나 이런 상황으로 혼자 이제 재밌는 대사를 많이 만들어내시는 장난을 굉장히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. How does she feel about acting as a woman with such extraordinary strength? 저는 정말 봉순이처럼 살고 싶어요. 사람들한테 노출되지 않으면서 몰래몰래 뒤에서 정의로운 일에만 힘을 쓰고 혼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밤에 돌아다녀도 전혀 무섭지가 않을 것 같고. 네. 네. 좋습니다. 그럼 만약에 또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실지 물어봐 주셨어요. 다음에는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새가 되는 걸로 네. 네, 정리하도록.